축구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장재원, 이기훈, 박진포, 윤대원, 노상민, 김태훈, 김양우, 오민석, 조해찬, 김동윤 선수가 나섭니다. 이상호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강현, 손석영, 홍창호, 강신명, 한종우, 윤민호, 김예성, 윤민호 선수가 그렇습니다. 나섭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14라운드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김포FC가 위치했습니다. 약점은 최근에 세트플레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갔고요. 안쪽으로 그리고 띄워주는데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펀칭! 자, 박스 안쪽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김포는 이 두 장면에 노상민 그리고 조예찬, 노상민 붙여줍니다. 길게 갑니다! 아하! 이 공을 우상욱이 네. 잡아냈습니다. 아, 이거는 이기훈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노상민의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왔을 때 이기훈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자, 아크 정면인데요. 공간이 났습니다. 자, 반대편 측면 비었는데요. 좋아요. 자, 노상민이요. 노상민 컴백! 자, 김양우의 안타까운 슛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울산이 전반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공격 전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을 잡았을 때 또 노상민 선수가 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잘 가져갔고 장재원의 패스도 워낙 좋았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이 장재원 선수가 앞쪽을 가르는 패스, 그리고 노상민 선수의 패스. 네, 노상민도 이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김양우와의 경기처럼 일단 세컨볼 싸움을 세트피스에서 울산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도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안쪽 높은 위치까지 조해찬 한 차례 접어두고 뒤쪽. 자, 뒤쪽 이거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있고요. 막아냈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자, 이상욱이 이거를 일단 막아냈고요. 자, 이기훈의 솜사탕 같은 터치 한 차례. 울산도 심상치 않고요. 김포의 수비가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김태훈 선수의 슈팅. 네, 근데 이거는 이상욱 선수가 흔들렸고요. 왼쪽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추가 시간 1분은 모두 다 흘렀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전반전 0-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자, 현재 이곳 울산에는 지금 비가 어느 정도 그친 상황.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김포FC,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때문에 기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 김포 입장에서는 좀 더 전반전이 어렵게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지금 코너 플랙 부근에서 따냈고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자, 뒤쪽으로 괜찮습니다. 이 공이 높게 떴습니다. 정희찬. 네, 지금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윤민호가 좀 프리하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앙 수비수의 사이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톱. 자,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 윤민호 해결해줘. 윤민호. 자, 윤민호. 자,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 윤민호. 결국엔 윤민호입니다. 스코어 1-0. 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김포의 한 명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손석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울산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기훈 선수의 이 한 방. 자, 손석영 선수 맞고 윤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 사실 뭐 첫 번째 터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윤민호 선수도 이 바로 좀 왼발에는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보다는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골대 뭐 위치 보지 않고 골대가 있겠거니 하고서 본인의 감으로 완벽하게 왼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잘 되는 팀. 그 전에는 동료들이 좀 볼을 받으러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였던 울산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움직임, 박스 안쪽. 아하, 이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변칙적인 이러한 앞쪽으로
구회찬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뒤쪽 공간 있거든요. 오호. 네. 자, 송민혁 선수가 일단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자, 네, 지금도 골킥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스로인이 훨씬 더 김포 입장에서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높은 위치에서 볼까지 뺏어냈어요. 손석용의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적 직전 상황에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붙였고 그대로 뒤쪽 흘러갑니다. 자, 이런 게 세컨 볼인데요. 김태호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뒤쪽 흘러갔습니다. 자, 김포가 확실히 이 세트 플레이 기회 그리고 후방에서 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자, 또 폴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터치가 조금은 길었는데. 자,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찍었습니다. 자, 아, 근데 지금은요, 네, 페널티킥이 아니고 아마도 김정호 주심은 오민석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네, 한번 다시 볼까요? 일단 폴 선수가 잡아놓는 게 루즈볼이 됐고. 지금 그 계속해서 한 번에 올라가겠죠. 그대로 띄워줍니다. 이번에도 폴 쪽인데 헤더 볼, 머리 맞췄습니다. 떨궈졌고요. 자, 하지만 이 공이 윤민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 울산이 김포인데요. 자, 윤민호, 자, 윤민호 옆에 있거든요. 윤민호. 네. 자,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엉켜 있는데요. 지금은 자, 정말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네. 2021 K3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는 김포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